안녕하세요. 꽃을 먹고 사는 여자, 행복꽃 순재입니다. 여름이 시작되었나요? 오늘은 날씨가 더웠지요. 저는 날씨가 더워질 때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꽃밭에서라는 동요인데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요? 이 노래 보면 2절 끝날 때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꽃을 보며 꽃같이 살자고 말했는데, 꽃같이 사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좀 억양 발음은 꽃같이 조금 느낌이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또 예쁜 꽃을 보면서 꽃같이 살기로 한번 다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봄꽃은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고산초롱을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요꽃진 아이들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고 있거든요. 요꽃진 아이들을 자르려고 하니까 자르니까 꽃그 자르는 마디마디에서 다 하얀 액체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액체가 나오면은 어떤 진액이 빠지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상처도 아물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까 하다가 올해는 조금 보기 안 좋더라도 이렇게 진 꽃들도 그냥 스스로 떨굴 때까지 다 두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고산초롱이에요. 아주 연 보랏빛의 파스텔 톤으로 아주 예쁩니다. 이 친구는 고산에서 살기 때문에 여름 무더위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원하게 관리를 하면 계속 꽃을 피웁니다. 가을에까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또 봉선화들이 많이 필 텐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이 물봉선화, 요 친구가 아주 꽃망울이 아주 많이 맺혔어요. 여기 다 꽃망울인데요. 오늘 그래도 또 오후 되니까 이렇게 얼굴을 들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봉선화. 이 친구는 겨울에 베란다에서 월동한 친구예요. 물봉선화. 보라색으로 여름에 좀 시원한 느낌이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여름 내내 어쩌면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여드렸던 와인컵 지순이. 이 친구가 조금 많이 커요. 좀 크게 자라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좀 위에서 늘어지도록 그 장소가 협소하면 오히려 이 친구의 멋을 다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인컵 지순이. 이 친구는 뿌리가 인삼처럼 자란다고 해서 인삼지손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인삼지손이 정말 우리 애들 보면 인삼뿌리가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꽃이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피면 이렇게 몽우리로 있을 때는 예쁜데 나중에 확 벌어지면 그냥 또제 눈에는 예쁘지 지저분하더라고요. 와인컵이고요. 다음 오늘의 가장 베스트로 꽂고 싶은 꽃은 요거 솔잎 도라지입니다. 이 친구가 비를 맞을 때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가 나니까 또 아주 이렇게 많이 탐스럽게 피워줬어요. 물을 와우. 제가 여기다가 오늘 아침에 물을 담아줬거든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이거를 다 빨아들였어요.
지금 화분이 촉촉한데요. 하루만 돼도 물이 자주 마르더라고요. 토분이고 한 데다가 포기도 커서 그런지, 화분도 한 25cm 정도 높이 넓이 그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제가 이 친구는 이렇게 좀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 친구 자랄 때 생장점을 좀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꼭대기 순 지르기를 한 거죠. 순을 많이도 아니고 끝에 자라는 거똑 하나 따줬더니, 옆으로 가지가 번져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이 친구, 뭐랄까, 이게 대문에서 딱 들어오면서 보면 아주 예뻐요. 색깔이 예쁩니다. 솔잎, 도라지. 이 친구 댓글에 보니까 저기 월동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삽목은 잘 되고 씨앗도 잘 된다고 그렇게 댓글에 달아 놓으셨다라고 해요. 저희도 그 겨울에 많이 춥지 않을 아는 겨울에는 또 월동이 되던데 또 추운 해에는 월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예쁘지요? 오늘의 베스트 화무 11홍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쁠 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꼭 자랑이 아니라 우리 꽃들 얘네들도 예쁜 때가 한때니까 예쁜 모습 봐야죠. 꽃같이 살자 그랬죠. 꽃같이 사는 건 뭘까요? 그냥 묵묵히 내할 일을 하다가 꽃을 피우고 또 떠날 때에도 조용히 그냥 쿨하게 떠나주는 것일까요? 아, 예뻐요. 너무 많이 보여드렸다, 그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여름꽃으로 요 준비하는 게 요거 참골무라는 아이거든요. 요 친구는 월동이 잘 돼요. 이제 꽃 피기 시작하거든요. 여름꽃이라서 지금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피워줄 텐데요. 월동 잘 되고요. 제가 이 친구 뿌리가 부러진 것이 들어가도 그게 싹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친구 처음에는 뿌리가 없어서 그냥 올라올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그 뿌리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한 포기였었는데 올해는 아주 여러 포기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자리를 잡았어요. 이 친구가 요게 원래 리스본 화분이거든요. 리스본 화분에서도 리스본이 꽃지고 나니까 뭐 하나 올라와서 이래 봤더니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참골목 요 친구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뽑지 않고 둘이 같이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요렇게 그냥 뒀습니다. 이제 리스본이 졌으니까 요 친구가 이제부터 꽃을 피워주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요 친구도 한 줄기만 너무 삐죽 자라가지고 여기 또 순을 똑 따줬어요. 그러면 또 가지를 많이 옆으로 가지를 많이 번져서 또더 풍성하게 꽃을 피울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참골무가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요 친구는 아까 저기는 그냥 심지 않았는데 제가 알고 심지 않았는데 난 거고요. 여기는 제가 요 다이아몬드와 함께 심었습니다. 요거는 요 옆에 보라색 꽃은 숫잔데이고요. 자, 요렇게 보면 요것도 참골무이거든요. 요 참골무가 또 이렇게 한 포기 또 다른 데서 올라오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거는 아직 크지 않아서 제가 요 다이아몬드도 플라스틱 화분에 심겨져 있다가 요 화분이 이제 또 괜찮은 화분이 나서 어떻게 또 무엇을 심을까 하다가 요렇게 다이아몬드와 함께 피면은 보라색과 요 친구가 어울려서 또 다른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렇게 심었습니다. 요렇게 다이아몬드를 보여드리는 김에 다른 화분도 이사를 했거든요. 또 하나 플라스틱 화분에 두 개의 다이아 이제 두 개의 플라스틱 화분에
두 개가 심겨져 있었는데, 하나는 아까 그 화분에 심었고, 요거는 요렇게 하나만 심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근데 지금 영상이 이상하게 찍히는 것 같아. 내 눈에만 그런가? 요게 다이아몬드. 앞으로 여름에 계속 어쩌면 참고물과 함께 계속 소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요렇게 찔레도 예쁜 빛을 내고 있어요. 요게 그 어느 하우스에 가니까 요거보다 좀더 짙은 아주 예쁜 그 빛깔을 내고 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꽃을 키워도 남의 집 꽃이 더 예쁜가요? 너무 고운 빛깔을 이 핑크를 내고 있더라고요. 미안해. 너네들보다 더 예뻐해서. 근데 너희들도 예뻐. 꽃 펴줘서 고맙다. 예쁜 핑크 찔레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 황금 마삭을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니까 마삭이 거의 황금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다 변했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빨간 빛도 있고 해서 꽃처럼 예뻤었는데 지금 새순이 없다 보니까 이런 빨간 빛은 없고요. 요렇게 황금색 빛만 있습니다. 요것이 다시 새순이 올라올 때는 요렇게 빨간 빛으로 올라오는데요. 요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설 마삭은 아직 그 예쁜 빛깔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행복한 꽃이 되세요.